다른 지자체에 가보면 그 지자체를 대표하는 빵들이 많이 있잖아요. 보령에는 어떤 대표적인 빵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보령하면 뭐더라 빵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겁니다. 머드빵은 이제 겉에는 이제 머드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징어 먹물로 만들고요. 내용은 보령에서 이제 무화과, 팥하고 포도가 들어가 있는 두 가지 맛으로 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다 보령에서 나온 걸로? 네. 그리고 또 이제 머드빵의 무화과는 씹으시면 그 씨앗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씨앗 맛이 좀 특징적인 게 좀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을 열어봤더니 검은 조약돌 같이 생겨서 무슨 돌이 빵으로 왔다라는 사람도 있고 모양은 돌이었지만 먹어보니 진정한 빵이었다라는 거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문화관광형 시장을 중기부에서 사업을 받아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도시명 소형상권이라는 사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장과 한내시장 주변에 작년에 이제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묶어놨어요. 지역경제하고 협의를 해서 그래서 이제 한내시장과 저희 시장을 연합을 해서 젊은 청년들 또 원도심이 밝아지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도전할 계획입니다. 저한테는 희망입니다. 앞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것도 많고 진짜 해야 될 것도 많지만 또 많은 환경을 바꿔서 많은 관광객들이 보령을 찾아올 수 있는 게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보령은 희망이라고 생각합니다.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고 환경이 바뀌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소상공인이 돼야만이 앞으로도 살아남아야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같이 힘내서 열심히 사는 게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령 소상공인 화이팅! 세계인의 보령 머드축제 대천해수욕장으로 오세요. 청정에너지 그린도시